안녕하세요, 강철비입니다. 오늘 2020년 3월 25일 수요일 기준 25일 수요일부터 식목일 이벤트가 시작이 됐어요. 25일부터 시작돼서 4월 21일까지, 그러니까 4주 동안 4월 21일 화요일까지 4주 동안 하는 이벤트고요. 자, 그럼 이벤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화분을 모아라. 참여 방법. 자, 첫 번째, 화분에 해당하는 미션을 모두 수행합니다. 두 번째, 완료한 미션 두 가지 모두 완료 시에 따라 다음날 11시에 해당하는 화분이 지급됩니다. 세 번째, 획득한 화분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보상을 수령합니다. 자, 동색 화분 미션 같은 경우는 누적 접속 30분에다가 주사위 굴리기 한번 이렇게고, 두 번째, 은색 화분 미션 같은 경우는 전투 중 아이템 획득 1개에다가 포탈 2회 이용 이렇게, 그리고 금색 화분 미션에는 작업량 50에다가, 와우, 극혐이야. 작업량 50회에다가 퀘스트 완료 1회를 해야지 금색 화분을 준다고 합니다. 자, 동색 화분은 5회를 누적 교환할 경우 힘천장, 그리고 일치월장 1일 거래 불가, 그리고 다다이선 1일 거래 불가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동색 화분 10개 누적 교환 시 일사천리 1일 2개, 그리고 동색 화분 20개 누적 교환 시 황금 날개, 그리고 동색 화분 25개의 누적 교환 시 거불 태왕 투구를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은색 화분 같은 경우는 10개의 축지법, 은색 화분 20개의 신선 단약 1일 3개, 은색 화분 25개의 태왕 갑옷 이렇게, 그리고 금색 화분 10개의 일석이조, 금색 화분 20개의 지천장 3개, 금색 화분 25개의 백수정 반지 하나를 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동색, 은색, 금색을 10개씩 모두 다 교환을 했을 경우 도발부 1일 3개권, 그리고 20개 은색, 동색, 금색 화분을 20개씩 먹었을 경우 씨앗주머니에서는 무슨 아이템이 나오나? 바투 복장, 바투 모자, 신수 유물 상자 거불, 치천 거불, 아 진짜 치천 거불 풀긴 푸나보다 이제. 그리고 석상, 환수석상 200렙짜리랑 소탕형 식량 삼계탕, 식량 삼계탕 상자야. 예, 씨앗주머니 거불 하나 주고요. 25개씩, 그러니까 태투랑 태갑이랑 백수정 반지를 모두 다 받게 되면은 씨앗주머니랑 신교복 계정 귀속 아이템을 준다고 합니다. 뭐, 아 솔직히 근데 금색 화분 미션이 너무 극혐이긴 한데 그래도 보상이 나쁘지는 않으니까 한번 해볼 만한 이벤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퀴즈 이벤트. 나무 심기를 통하여,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의 자원화를 위하여 제정된 날은, 뭐 당연히 아시겠죠? 나무 변신 주문석 꾸러미 1일이라고 합니다. 거불 아이템. 예. 그리고 아, 복귀 이벤트를 5월달에 안하고 지금 해버리네. 자, 신규 앤 복귀 이벤트, 신규 이벤트 새로 가입하신 이용자님들에게 아이템을 드립니다. 선의 인형 7일 2개, 와 개꿀이다. 뭐야 이제 장수증서도 주네. 검치책 1억 2개, 해갑 악령면 신선단약 15일, 그리고 신규 유저분들에게는 개발석 장수증서, 계획차 장수증서, 개봉비 장수증서를 주네요. 그리고 복귀 유저에게는 그동안 홈페이지 로그인이 없었던 이용자님께 아이템을 드립니다. 대상은 19년 12월 12일부터 2000년도 3월 11일 00시 사이 홈페이지 로그인이 없는 고객님에게 주는 이벤트라고 하네요. 호선 인형 7일, 신단 15일, 다다 15일, 도바브 15일, 일치 15일, 축지 15일, 그리고 태투랑 태갑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선장수 노부츠나의 등장. 자, 노부츠나를 만드신 분에게 모든 아이템 드립니다. 보라 복주머니 아이템을, 노부츠나 전설장수인데 보라 복주머니, 이렇게 보라 복주머니 준다고 하고, 각성 한우만. 와 잠깐만, 이거 각성 한우만의 등장. 각성 한우만을 각성하신 분들에게는 모두 초급 몬스터 꾸러미를 하나를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개꿀이네. 초급 몬스터에서 사막이 나오면 배꼽 서버 같은 경우는 3.3억이거든? 근데 이게 각성 비용보다 더 싸단 말이야? 각성 비용 뭐 2억밖에 안 하니까 이거 무조건 해야겠네요. 개들. 신규 복귀를 제외한 이벤트 보상은 4월 24일까지 수령이 가능하며 6월 패치 시 일부 아이템이 삭제됩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총 5가지
이벤트 이렇게 하는 거 같이 확인해 봤어요. 식목일 이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비였습니다.